아마존이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인터넷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 그렇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각종 물건을 파는 온라인 커머스 회사이며 신발, 보석, 컴퓨터, 생활가전을 팔고 있습니다. 일반 쇼핑몰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한 아마존은 세계를 놀라게 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과 함께 빅4에 들어가는 기업이죠. 규모나 명성도 대단하지만 혁신과 도전의 기업으로도 유명합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반대 의견을 내고 무시하는 사업도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당장 회사의 이익이 안 될 것 같은 시스템이더라도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단순한 사실 하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고객 친화적인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게 뭐가 그리 대단하냐 물을 수 있지만 이익을 추구하는 게 1순위인 기업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혁신과 도전의 아이콘인 아마존에 대해 이야기해줄 남자가 있습니다. 평균 근속 연수가 1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 아마존 시애틀 본사에서 근무했으며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12년을 근무한 근속 연수 상위 2%의 사원입니다. 아마존에서 가장 오래 일한 한인이기도 하죠. 모두가 퇴사를 꿈꾸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회사 밖에 도사리는 온갖 위험과 두려움에 선뜻 회사 밖을 나서지 못합니다. 퇴사의 꿈을 이룬 이 남자가 아마존의 지혜로 세상에 홀로 우뚝 서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 거꾸로 소비자로부터 시작하라. 컴퓨터가 손안으로 들어온 스마트폰을 신기해할 10대는 없습니다. 하지만 커다란 디스켓을 컴퓨터에 넣고 힘겹게 부팅을 하는 컴퓨터를 만져본 30대라면 스마트폰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잘 알 것입니다. 오늘날 품평이 없는 인터넷 쇼핑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아마존이 세상 누구보다도 먼저 리뷰 기능을 도입했다는 걸 아시나요? 모든 전문가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세상 어느 판매자가 상품의 결점을 품평한 글을 놔둘까요? 아마존은 좋지 않은 리뷰들로 인해 매출이 떨어질 것을 감안하고 품평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고객 중심 철학에 따른 남들이 하기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아마존의 이런 혁신 덕분에 소비자 리뷰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는 기능이 되었습니다. 둘, 큰 나무의 씨앗은 금방 자라지 않는다. 실패로 끝났다고 알려진 아마존의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식료품 배달 서비스인 아마존 프레시인데 2007년 시애틀에서 시작해 10년 동안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미국은 땅이 너무 넓어서 한국과 같은 배달 문화가 발달하기 어려운 조건이 많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마존 프레시 사업 발표 당시 뜨거웠던 관심이 수그러들고 적자를 면치 못해 애물단지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쯤 되면 사업을 접는 게 보통인데 베조스 아마존 회장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씨앗은 금방 자라지 않습니다. 결국 2017년 11월 아마존 프레시 공식 서비스는 종료되었지만 실패한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존 프레시라는 씨앗으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돌아왔습니다. 아마존 프레시 사업의 토양 위에 무인 식료품점 아마존 고가 탄생하였고 미국의 기존 식품 유통 업체들을 뒤흔들며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셋, 혁신에는 마지막 금덩이가 없다. 20세기 말 인터넷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19세기 골드러시와 비교당하곤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마지막 금덩이를 캐고 나면 거품처럼 무너질 거란 예측이 팽배했죠. 베조스 회장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혁신에는 마지막 금덩이가 없다. 전구가 발명되었을 때 전기의 용도는 전구를 밝히는 것뿐이었지만 오늘날의 전기의 용도는 무궁무진해졌습니다. 인터넷의 용도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정도로 끝이 날까요? 우리는 정말 이른 인터넷 시대의 첫날에 살고 있다 라고 힘주어 얘기합니다. 나는 아마존에서 미래를 다녔다. 한인 중 가장 오래 아마존에서 근무한 사람, 아마존에서 보고 배운 원리들과 아마존의 플랫폼을 활용해 2015년 독립했으며 현재 북미 온라인 시장 관련 보고서에 우수 기업으로 소개된 회사의 대표 박정준 작가님의 책입니다. 회사에 취업해 일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그는 말합니다. 원칙을 지키고 본질을 보고
시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마존의 모든 성장 원리들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였습니다. 급변하는 미래가 두려우신 분들께, 회사 밖의 삶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느낌 있는 책을 읽어주는 느낌책이었습니다.